안녕하십니까. 네. 엊그저께 오세안 6대주 동남아 순회 공연을 홀라당 망치고 돌아온 선풍기입니다. 네, 박수가 없습니다. 근데 가수들 나올 때 여러분이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사실은 그 힘도 나고 그러죠? 네. 남진 오빠 또 우리 저 서론도 태진아 오빠들만 나온다고 박수 많이 치고 함성 하는데 그거 사실 좀 되게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. 자, 이분들 무명 가수고 좀 덜 알려지고 또 30년 40년 방송 생활을 했어도 연예계 생활을 하고 가수 활동을 했어도 이분들 방송에 자주 못 나오고 또 뭐 그런저런 사유로 여러분이 좀 박수가 좀 짠 것 같아요. 자, 박수 세 번 시작. 하나 둘 셋. 아, 적어도 이 정도는 저쪽에 역시 계속 그 자리에 거기도 박수 한번 따로 한번 주시오. 차렷 경례. 예, 고맙습니다. 아, 이제 제가 2부 사회를 잠시 맡아보는데요. 아까 예? 아까 그 그놈하고 좀 닮았죠? 예. 그놈이 잘생겼어요? 제가 잘생겼어요? 아유, 고맙습니다. 아까 그 새끼 그 얼굴이요. 그거 개박그럭이지. 예? 적어도 생기려면 이 정도 생겨야지. 그죠? 예, 고맙습니다. 자,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요. 건방울 자매로 여러분에게 가요 무대 등 네, 방송 매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이죠. 그리고 같이 나오실 분은 네, 은방울 자매를 대타로 해가지고 이분이 나오시는데 네, 일본에서 행가 가수로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얼마 전에 귀국하셔가지고 오늘 이 무대에 초대됩니다. 자, 여러분 무대요. 정향숙님의 또 백설이님의 무대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
선배님 마음처럼 이번에 명사신이라는 노래를 취임을 했습니다. 처음 선보입니다. 노래 좋았어요? 네! 좋아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자, 이번에는 메들리로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노래니까 같이 즐겁게 불러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마이크 드시고.